자, 리액트에서 전역적으로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컨텍스트 API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리액트 입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리액트가 처음이시라면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리액트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전역적으로 디자인을 공유하는 테마 기능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들을 좀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style.css를 임포트를 시켰는데요. 자, 이거를 열어서 디자인 코드를 좀 작성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저는 루트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 클래스와 루트 클래스 하위에 있는 div 태그의 보도 값을 10픽셀의 솔리드의 그레이로 디자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 값을 한 10픽셀 정도 주고 패딩 값도 1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태그의 클래스 네임을 루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 이 컴포넌트 안에 이 하위 컴포넌트들을 쭉 만들어 볼게요. 자, 서브1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삽입했고요. 그 하위 컴포넌트를 또 만들겠습니다. 자, 서브2 컴포넌트 만들었고요. 서브3 컴포넌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테마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디자인 코드를 좀 작성을 하겠습니다. 테마 디폴트 는 보더 10픽셀 솔리드 그린으로 할까요? 예. 자, 그리고 이 테마 디폴트 값을 제가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 전체에 사용을 해볼게요. 컨텍스트 API를 이용해서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이 컨텍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 컨텍스트를 만들 때는 이 리액트에서 create context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 create context로 여러분이 새로운 테마 context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때의 이 테마 디폴트 값을 테마 컨텍스트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하게 되면 이 테마 디폴트가 여러분이 생성한 컨텍스트의 기본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기본 값을 어떻게 읽어오면 되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함수형에서는 useContext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해서 이것을 컴포넌트 안에서 로딩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const 테마는 use 컨텍스트에 내가 어떤 컨텍스트를 사용하겠는지를 여기에 전달해요. 우리가 뭘 쓰겠다고요? 테마 컨텍스트를 쓰겠다. 이렇게 전달하면 이 테마의 값은 뭐가 되냐? 자, 이걸 콘솔 로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이 됩니다. 즉 이 create context 할 때 만든 디폴트 값이 use context의 return 값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럴 바에는 왜 그냥 변수를 쓰지, 전역 변수를 쓰지 굳이 이렇게 하나 싶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테마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style 값으로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이 바깥쪽이 초록색 테두리가 되죠? 왜요? 여기 있는 값이 얘가 됐으니까.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sub1, sub2, sub3. 자, 그리고 있는 스타일 코드를 카피해서 div에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저장. 자, 그럼 모든 컴포넌트들이 여기 있는 이 디폴트 값을 공유하게 됐죠. 이걸 레드로 바꾸면 모두가 레드로 바뀌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이 컨텍스트가 뭐 효용이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서브3와 서브2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서브2를 포함해서 그 하위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의 저 테두리의 색깔을 그린으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서브2 이하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 컨텍스트 값을 다 바꿔주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리가 바꾸고 싶은 컨텍스트 값은 이 서브2의 이 테마 값과 서브3의 테마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 서브2를 포함하고 있는 부모 컴포넌트가 누구예요? 서브1이죠. 그러면 서브1 컴포넌트에 테마 컨텍스트 점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여러분이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테마 컨텍스트에 프로바이더에 요 서브2가 감싸졌죠. 자, 이때의 콘솔을 켜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value 값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는 value 값이 꼭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 value 값에다가 제가 새로운 보도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픽셀 솔리드 그린 이라고 하면 신기하게도 이 프로바이더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들 안에서 유즈 컨텍스트가 뱉어내는 테마의 값이 이 프로바이더의 밸류와 같아집니다. 얘도 그린으로 바꿨고 이 친구도 그린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유즈 컨텍스트를 하게 되면 유즈 컨텍스트가 리턴하는 값은 그 부모 컴포넌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프로바이더의 밸류가 된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서브1의 페어런트인 이 앱 컴포넌트를 다시 프로바이더로 감싸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자, 여기서 border 10px solid yellow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이 부분이 yellow로 바뀌었습니다. 자, yellow는 좀 색깔이 좀 그러네요. blue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use context는 자기의 부모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프로바이더의 밸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유즈 컨텍스트가 리턴한 값은 블루인 거예요. 그 블루가 스타일에 적용된 결과가 이것인 거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컨텍스트 정말 좋죠? 컨텍스트를 이용하면 전역적으로 상태를 공유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상태를 바꿔서 그 하위에 아주 간편하게 값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API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더 많은 지식들이 언젠가 필요하시겠죠? 예, 그러면 이 주소에 있는 지식지도 서말로 오시면 이 컨텍스트 API의 후속 수업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축하합니다.